2022년 10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샬롬.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로부터 축복의 그릇인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모나 형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랑스럽고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여러 번 결혼했거나 배다른 형제가 있어서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셨는데 야곱의 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사가 복잡해집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의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은 화약고와 같이 항상 긴장감이 맴돌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가정에 12명의 자녀를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여 불행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중에 아마도 자매인 레아와 라헬 두 여자의 갈등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장인 라반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장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는 복잡한 가정 내용을 야곱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택해 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섭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을 있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희망이 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부끄럽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곱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축복과 위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레아는 결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씨바지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불행한 여자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레아는 불행하고 한이 서려 있는 여인들의 표상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 때문에 사기 결혼을 당했죠.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 야곱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 전에 동거를 허락해서라도 그 남자를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절망과 좌절감만 싹트기 시작하고 상처와 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얄궂죠? 하나님은 참 얄궂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은 희망을 볼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교회 잘 안 갑니다. 내가 이웃과 관계가 좋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기 힘들어요. 왜? 부족함이 없거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교회 안 가도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그런데 인간이 절망하고 좌절하면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좋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구를 찾을까요? 인간을 찾을까요? 신을 찾을까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레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레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부모가 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형제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의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고백입니다. 32절을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 남편을 의지했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금식하며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를 질러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입니다. 르우벤이란 뜻은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얻고 난 레아에게
이제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레아는 절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33절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레아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이 여자 레아를 멀리하고 있으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4절을 보세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라헬의 아들이죠.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죠. 바로 이 레위가 이 레위기의 레위입니다. 이 레위의 이름은 이 아들만 태어나면 이제 라헬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그 뜻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세 명을 낳았습니다. 이 여자의 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게 이 라헬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정말 안쓰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아도 3년이고 조금 터울을 두면 5년 내지 6년이 걸렸겠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지만 남편에게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받을 대로 받고 희망은 꺾어질 대로 꺾어졌습니다. 레아는 남자를 의지한다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멘. 레아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결과는 배신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무렵에 드디어 레아는 남자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포기하는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남편이 자꾸 배신을 하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안 돌아오니까, 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네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세 번째까지는 남편과 연합하겠다라는 표현의 이름이 나와 레위라는 아들까지 낳았지만 유다를 낳을 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남편 사랑에 매여 있던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남편도 못 믿겠구나. 남편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어떤 여자에게는 남편이 세상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남편, 물질, 성공, 인간적인 사랑 그런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한 여자에게서 영적 성숙의 한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질없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변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놀랍게도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지파의 조상인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레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세상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과거에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눈물과 통곡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기도는 남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태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 같이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열심히 졸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같이 기도를 하러 가서 제자들이 졸았어요. 제자들 참 못됐네. 예수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졸아도 좋으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졸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졸더라도 기도해라. 통곡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레아에게 배우는 것은 사람에게서 위로를, 인정을, 보상을,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칭찬과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인간에게 관심 받으려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아처럼 버림받고 무시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유다지파와 같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는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열두 지파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사람 중에 이 르우벤 지파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르우벤은 레아의 첫 아들이었고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장자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지만 르우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우벤의 이런 실수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빌하라는 사람은 라헬의 몸종이자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고 괴로웠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에게는 장자권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가 빼앗긴 에서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기의 큰아들에게도 이런 수치와 불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야곱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게 되고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것은 인간의 족보란 별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섯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지만 나머지 여자들은 부끄러운 전력을 가진 여자들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었던 여자고 라합은요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족보와 혈통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에만 의지하지 말고 학벌이나 지연에도 의지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들고 학벌을 만들고 족보를 만들어서 간신히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위상을 확인해 보려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진짜 좋은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우리는 열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로 발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구별된 특별한 옷이 입혀졌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따로 있었고 에봇이라는 겉옷도 있었습니다. 에봇은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흰색의 꼬은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옷입니다. 앞판과 뒷판으로 구분된 조끼 같은 옷이었기 때문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옥으로 만든 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석으로 만든 견대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두 어깨 위에 열두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봇 앞에도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흉패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금으로 주변을 싼 찬란한 보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앞가슴에도 열두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앞에 보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슴이죠. 르우벤과 같은 자녀가 있는 수치스러운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열두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축복의 열두 지파로 삼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열두 개의 보석은 각기 이런 것입니다. 유다 지파 홍보석, 이걸 사르디스라고 합니다. 이사갈 지파 황옥, 토파즈라고 하죠. 스불론 지파 녹주옥, 카본클, 르우벤 지파 석류석, 에메랄드, 시므온 지파 남보석, 사파이어, 갓 지파 홍마노, 다이아몬드, 에브라임 호박, 리큐, 므나셋 백마노, 아가페, 베냐민 자수정, 아메티트, 단 지파는 녹보석, 베델, 아셀, 호마노, 오닉스, 납달리 지파는 벽옥, 야스퍼라는 보석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가장 찬란한 보석들을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붙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열두 지파를 무엇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가슴에 그 열두 지파를 품게 하시고 두 어깨 위에 두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의 가슴에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두 어깨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쓰레기 같고 상처투성이인 나, 벌레보다 못한 나를 과거를 다 없이 해주시고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배경을 가진 나를 불러서 보석처럼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슴과 두 어깨에 붙이시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슴에 품은 보석처럼 생각합니다. 12개의 보석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이라면 더 이상 손가락에 보석을 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석인데 어떻게 그런 시시한 보석을 손가락에 낄 수가 있겠습니까? 보석이 있으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보석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고 취기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석 같은 존재이며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석처럼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보석같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고 가슴에 안긴 그런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